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지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주체를 알자, 믿음의 주체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입니까? 어느 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실 표적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는 증언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영생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빠져있는 모순적인 삶입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여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관하여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 손해가 돼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암송하더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역사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강단에 이 꽃꽂이를 보신 것 같아요. 이 시들어 있는 꽃꽂이를 보시고는 목사님, 제가 이 꽃꽂이 헌금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권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려고 돈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잘 보세요. 부자 되시길 바라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부자 됩시다. 부자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권의 복 받아서 멋지게 쓰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도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신방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막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받아야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강경절교 얘기가 아니에요. 딱 앉아가지고 아 오늘은 설교가 아 C급이야 준비를 안 했나 봐. 오늘은 B급이야 그래도 좀 하느라고 애쓴 것 같은데 오늘 A급이야 신경 좀 썼구만. 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잖아 세상에. 아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서울 사람들이 그런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A급, B급, C급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들리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는요 담임 목사 눈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제 눈 예쁘죠? 예뻐요. 안경 벗으면은 예, 보고 싶은 분은 가까이 오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예, 쌍꺼풀도 얼마나 예쁘게 됐다고 별 얘기를 다 하네. 어쨌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눈을 자꾸 마주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가 통해야 된다고요. 예, 청춘 남녀도 서로 눈이 맞으면 그때부터 바람이 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좌우에 LED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제가 살짝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저는 바라보지 않고 이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무리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도 귀를 닫고 있죠. 아무리 은혜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서운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 성장해 가면서 보면 부모가 제일 이렇게 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래, 그죠? 우리 강경질교 청년들을 보니까 다 말 잘 듣는 자녀들만 있어, 여기 보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냥. 근데 그냥 부모님이 오른쪽 가라고 하면 왼쪽 가고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죠. 왜요? 부모님이 정말 사랑해서 해준 말인데 그 말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부족한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전도사님들 눈을 아주 보려고 해요. 그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저녁마다 이제 주간 보고서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출을 하셔요. 한 주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러면서 설교문도 꼭 내라고 합니다. 설교문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설교 준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가 그래도 선배 아닙니까? 목회를 먼저 한 선배로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설교문을 쭉 읽어봐요. 그럼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러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더 힘차게 아멘으로 말씀에 은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절대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세 구절 연속 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강단에 선 목회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 안 되죠.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전해야 돼요. 자신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전염병 아닙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서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대상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죠?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통해 위로받고 넘어졌던 성도가 다시 말씀의 능력을 받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명기 30장 14절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모세는 오직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귀만 커지면 안 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아. 문제는 뭐예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젊어서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그곳에 잔디에 앉은 사람의 수가 5천명쯤 되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셔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빌립이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머릿속으로 급히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을 구하려면 12제자가 1인당 16일을 노동해야만 얻게 되는 품삯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서 빌립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빌립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묻듯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빌립은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대로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데나리온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돈이 필요했다면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담당한 가룟 유다에게 문의하셨을 겁니다. 유다야, 우리가 이 사람들 좀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죠? 빌립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뜻밖의 제자가 등장하죠. 바로 시몬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어느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정확한 대답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안데를 통하여 한 아이가 바친 것으로 일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한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아마 우리 강경지혜교회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헌신을 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면서 그 전세금을 바친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방법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성전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큰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부자 되라는 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자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해야죠. 그럼요. 그냥 부자 돼가지고 나만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이웃도 돕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앉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질문했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많은 사람을 앉으라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여러분 거기도 또 보리떡 나오잖아요. 그 20개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려면 좀 많이 가져오지. 지금 100명이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20개 가져와가지고 싸움 붙일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남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사원은 빌립처럼 계산을 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 어떤 거짓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을 가져와서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보리떡을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떼어서 주면은 보리떡이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건 떼도 떼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축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대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밥 공기 하나 가지고 배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섯 공기 먹어도 아이 내가 밥을 먹었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식사의 양이 다르다고요. 우리 주님은 정해진 대로만 먹어, 이게 아니라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거두었더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에 찼다고요? 열두 바구니에 찼어요. 열두 바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고자 하신 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언제 여러분 돈 쌓아놓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교회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요. 누구한테 이 돈 줄까? 하는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이왕이면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들이 다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 복음서 전체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오늘 읽었죠? 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즉 공통된 경험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소설 같은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경험적인 기록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오병이어의 헌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어디서가 중요해. 여긴 지금 빈들이거든요. 떡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이미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은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날도 이미 저물었어요. 여러분, 그 밤에 어떻게 남자만 5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묻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째,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둘째,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어요. 사람의 숫자를 생각했고 그 숫자를 먹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성이 타락하면 불신앙적인 말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성이 새로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한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했던 떡이 풍성해졌어요. 예수님이 손에 들려진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양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뭐죠? 성공하는 인생 하면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얻고 또 그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가고 싶은 데 다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비싼 막 금은보화 그냥 막 몸으로 장식하고 막 수천만 원짜리 하는 옷 입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여러분 다 분양받으셨잖아요. 몇 동 몇 호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은 자고 물질이 풍성하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명예 권세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인생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썩는 양식인 보리떡과 물고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강경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가정에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 가정을 부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있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인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쓰고도 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